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은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와의 경기 이곳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최규서입니다. 네, 이제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오늘 경기가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요. 이제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상명대학교와의 원정 경기를 마무리하면 2017 시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마치면 이제 두 경기를 남겨놓게 되고 이제 곧 6강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제 이번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두 팀이 되겠는데요. 연세대학교는 현재 정규리그 3위에 올라와 있죠. 공동 1위에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올라와 있고 현재 3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는 11위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로서는 역시 좀 아쉬움이 남는 정규리그의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연세대학교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지만 이 정규리그에서 1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던 연세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의 목표로도 이 정규리그에서의 1위를 공언을 했던 은희석 감독과 선수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리그 3위의 성적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현재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이미 득실 차이에서 승부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승과 준우승 역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이제 6강 플레이오프에서 또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남은 시즌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역시 강력한 팀이죠. 뭐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 후반에 좀 변수가 있었던 것이 연세대학교 전력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장인 허훈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면서 연세대학교의 어떤 전력 운영에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코트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지난 동국대학교와의 경기였죠. 연세대학교가 82-78로 넉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만 역시 허훈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전력상의 문제가 드러났던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와의 어떤 객관적인 전력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지만 계속해서 경기 내내 역전을 좀 허용하고 또 어이없는 상황에서의 턴오버 그리고 한 번의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경기 내내 보여주면서 역시 주장 허훈 선수의 공백이 좀 드러나 보이는 공백이 커 보이는 연세대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나가면서 이 허훈 선수의 공백, 이 부재 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 연세대학교가 되겠고요. 명지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연세대학교와 치러 나가면서 허훈 선수의 그 빈자리를 공략해 나가는 것이 또 승리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객관적인 어떤 전력차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어떤 득점 능력도 평균 85점, 명지대학교도 72.79점으로 기본적으로 한 13점 이상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만 또 2017 시즌을 마무리하는 또 홈에서 마무리하는 경기인 만큼 홈팬들 앞에서 또 투지 넘치는 모습을 코트 위에서 보여줘야 하겠고요. 또 저희 중계석 뒤쪽으로 오늘 그 이번 시즌이 명지대학교 창단 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지대학교 농구부 동문에서 또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모습 또 50주년과 함께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팬들이 명지대학교를 응원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홈팬들 앞에서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하는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잠시 뒤 1분 20초 정도 후면 시즌 15라운드 또는 14라운드 경기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곧 펼쳐지겠습니다. 홈팬의 김효순 선수와 우동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김현주 감독 등 체제로 명지대학교가 이번 시즌을 좀 어렵지만 잘 치러 나가면서 또 투지 넘치는 농구 플레이를 보여줬던 명지대학교입니다. 박주원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홈팀입니다. 우동현, 박주원, 이동희, 정준수 그리고 김효순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김무성, 천재민, 김진용, 양재혁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 허훈 선수의 빈자리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안영준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대신에 선발 출전 안 하는 대신에 양재혁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양재혁 선수 2학년 포워드 192cm의 신장을 갖고 있고 안영준 선수의 빈자리를 얼마나 또 잘 채워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허훈의 부재로 연세대학교의 어떤 전력상의 누수가 클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주심에는 현종구 주심, 1부심에는 양세현, 2부심에는 김병석 2부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와의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을 했고요. 양재혁 공간을 바라보죠. 천재민 그대로 석점을 날려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리바운드 싸움 치열하고요. 빠르게 우동현이 밀고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서 푸싱 파울이 기록이 됩니다. 양재혁 선수의 파울이군요. 초반부터 골밑에서의 어떤 몸싸움 스피드가 두 팀 모두 대단히 치열합니다. 우동현 나와주면서 정준수가 잘 받아줬고요. 골 밑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동현에게 오른쪽으로 길게 내줬고요. 직접 드라이브인 이후에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박주원 선수의 선취 득점. 연세대학교는 내부를 파고드는 속공과 외곽에서의 공격 모두 깔끔한데요. 천재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세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천재민 선수의 이 외곽 슈팅 능력 또 대단히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외곽에서의 수비와 압박 역시 대단히 좀 공격과 수비에서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김진혁 직접 노립니다. 두 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지대학교 빠르게 치고 올라가죠. 박주원입니다. 왼쪽에서 천재민을 앞에 두고요. 김효순 들어가다가 왼쪽을 내줬고요. 골 밑에서 김준수가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그대로 미들레인지 두 점인데요. 립 맞고 들어갑니다. 우동현 오늘 초반 분위기는 명지대학교가 주도를 합니다. 김무성 그리고 두 점 김진용인데요. 깔끔하군요. 두 점이 성공합니다. 스코어 4-2로 더 큰 리드를 허용하지 않고요. 우동현 샤클락은 12초가 남았습니다. 그대로 석점을 직접 시도합니다. 이 공은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의 김무성의 리바운드가 좋습니다. 주춤하면서 잠깐 미끄러졌는데요. 속공이 되지 않았군요. 김진용 박찬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김진용과의 플레이 깔끔합니다. 앞선 이 패싱 플레이는 대단히 좋군요. 바로 승부의 균형을 맞춰냅니다. 스코어 4-4. 우동현 선수 위치를 한번 바라봤고요.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정준수 오른쪽을 내줬습니다. 여의치가 않죠. 샤클락은 1초가 남았습니다. 직접 석점을 노리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우동현입니다. 내부의 압박이 치열한 또 철저한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외곽에서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동현 선수입니다. 초반 외곽 싸움에서는 우동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군요. 남은 시간은 7초인데요. 석점 에어샷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 초반 외곽 능력은 조금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올라오죠. 직접 박찬영 선수인데요. 스피드가 대단하고요. 왼쪽에 김무성을 바라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천재민에게 외곽에서 돌립니다만 드라이빙이 되지 않습니다.
박찬영 직접 들어가죠.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 이후 레이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수비가 탄탄합니다. 김효순 자유투를 얻었습니다만 명지대학교의 오늘 수비 단단한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7대 4. 김진용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4학년 첫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허훈 선수의 빈자리를 이제 김진용 선수가 메워주면서 주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코트 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갑니다. 한 점을 보태줬습니다. 스코어 7대 5. 공격을 다시 한번 우동현이 이끌어줬고요. 박주원이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줄 곳이 마땅치 않죠. 김효순과 이동희. 김효순이 직접 두 점인데요.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이 치열하고 연세대학교 김무성. 라인 부근에서 직접 노립니다. 양재혁인데요. 깔끔합니다. 양재혁. 이 석점으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립니다. 박주원. 오른쪽.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수. 그대로 들어가면서 왼손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시켜줬습니다. 정준수.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와의 번갈아가면서 하는 공격의 스피드와 힘이 참 대단합니다. 직접 밀고 들어가는데요. 수비를 밀어놓고 뒤쪽에서 기회를 주는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마무리 김무성입니다. 1쿼터부터 대단히 스피드 있게 양 팀의 힘이 격돌하고 있는 모습인데 명지대학교가 전혀 밀리지 않는군요. 홈팬들의 대단한 응원을 받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미들레인지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무성 템포를 한번 조절해보고요. 천재민 선수들과 소통합니다. 양재혁 선수도 줄 곳을 찾죠. 샷클락은 이제 11초가 남았습니다. 천재민이 직접 노리는데요. 조금 짧습니다. 우동현 스피드 보십시오. 대단히 빠릅니다. 레이업 깔끔합니다. 우동현입니다. 초반 공격이 좀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명지대학교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줍니다. 팽팽한 공격. 두 팀. 천재민. 오른쪽에서 김진용인데요. 그대로 왼손 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 공격을 마무리해주지 못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흐름. 명지대학교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동희, 박주원. 줄 곳을 찾죠. 12초. 직접. 석점. 여의치 않습니다. 박주원이 들어가면서 미들레인지. 이 공은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권. 김무성 빠르게 올라옵니다만 여기서 파울로 일단 끊어냅니다. 김효순 선수의 파울입니다. 명지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1쿼터 현재 3분 52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두 팀 모두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기를 펼쳐나가면서 굉장한 힘의 충돌을 보여줬던 1쿼터 초반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초반에 좀 무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명지대학교가 승부를 대단히 팽팽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1쿼터 초반이 됐습니다. 명지대는 이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예열이 되기 전에 좀 빠르게 달아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주 감독 대행도 선수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동현 선수의 이 석점이 초반에 터지면서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만 또 흐름을 완벽하게 뺏기지 않는 연세대학교 역시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1쿼터의 3분 52초를 두 팀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의 초반 주도권 싸움을 먼저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연세대학교는 파이팅을 한번 다져보죠.
연세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예, 안영준 선수가 역시 들어오는군요. 초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안영준 선수를 조기에 투입을 해줍니다. 안영준 선수 지난 동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더블더블을 기록을 했죠. 20득점 11리바운드. 1쿼터의 흐름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 연세대학교의 절박함이 안영준 선수의 교체로 보입니다. 여기서 침투 이후에 충돌이 거세죠. 스코어 11대 10, 영지대학교가 한 점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만 두 팀의 에너지는 무의 없이 대단히 팽팽합니다. 13번 김진용 선수의 자유투. 여기서도 첫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민석 감독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유투 상황에서의 한 점도 소중한 1쿼터 초반인데 두 번째 시도는 역시 깔끔합니다. 오늘 자유투 성공률 50%를 보여주고 있는 김준용 선수군요. 스코어는 11대 11, 동률이 됐습니다. 김정은 대학교가 공을 외곽에서 굴려내면서 위치를 한번 바라봅니다. 빠르게 드라이브 이후에 이 공은 좀 많이 벗어납니다. 우동현 샤클락은 이제 2초가 남았고요. 석점을 직접 노리나요? 여기서 모든 시간을 소비해버렸군요. 마지막 슈팅 상황에서 오른쪽 어깨를 좀 부딪히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임정헌 선수입니다. 스코어 11대 11. 팽팽한 두 팀의 균형이 계속 1쿼터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양재혁, 안영준, 안영준의 공격. 오른쪽에 양재혁과의 호흡. 아, 마무리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동현에게 기회를 주고요. 이 공은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우동현. 앞선 연세대학교의 이 공격 패턴, 안영준과 양재혁의 호흡이었는데요. 완벽한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해주지 못하는 모습, 지난 동국대학교와의 경기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의 석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왼쪽으로 돌면서 여의치 않습니다. 직접 밀고 들어갔고요. 여기서도 공을 놓칩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영준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클락도 모두 소비가 됐고 연세대학교의 공격은 무위로 끝쳤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박찬영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 전영준 선수를 넣어줍니다. 1학년 전영준.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또 잘 싸워주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1쿼터. 2분 6초가 남았습니다. 스코어는 13대 11. 김효순. 직접 호흡이죠. 임정헌. 여기 높습니다. 외곽에서 직접 쏠 듯 미들레인지인데요. 이 공은 림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받아줬습니다. 안영준인데요. 빠른 속도,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입니다.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인 만큼 홈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고 있는 명지대학교. 힘을 좀 받는 거겠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영준, 김진용, 김무성. 직접 드라이브인 양재혁. 안영준. 여의치 않습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명지대학교 우동현에게 내어줬는데요. 우선 수비를 막고 있고요. 전영준 선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우선 한번 템포를 조절해 봅니다. 석점을 직접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리바운드가 됐고요. 안영준 선수가 빠르게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직접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연세대학교의 공격, 마침표를 찍기가 대단히 어려운 오늘 상황입니다. 양재혁. 여기서 파울이 불립니다. 이동희 선수의 파울이군요.
아, 연세대학교의 공격 흐름, 빠른 속공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는 장면이 대단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석 감독이 역시 선수들에게 앞선 장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김진용 선수가 다시 한번 자유투, 이번에는 첫 번째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전략적인 호흡과 플레이에서 경기장을 좀 넓게 보지 못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은희석 감독인데요. 김준영 선수의 두 번의 자유투가 모두 들어가면서 점수는 다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13대 13. 김준수 직접 석점. 림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밑에서 김효순인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임정한. 다시 김효순에게 직접 몰고 들어가는데요. 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도 치열하고요. 우동현이 받아냈군요. 샷클락은 12초가 남았습니다. 정준수 8초가 남았고요. 우동현이 직접 들어가나요? 레이업 들어갑니다. 우동현입니다. 1쿼터의 주인공을 자처하는군요. 전영준 남아있는 시간은 8초. 안영준이 밀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이 공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모두 소비가 되면서 마지막 공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1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스코어 15대 13으로 명지대학교가 홈에서 먼저 연세대학교를 두 점차 리드를 안고 1쿼터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쿼터가 종료된 현재 명지대학교가 15대 13으로 두 점차 리드를 안고 오늘의 경기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사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객관적인 전력차에서 연세대학교가 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고 나니 두 팀의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명지대학교의 우동현 선수 11득점을 홀로 기록을 하면서 1쿼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 초반 안영준 선수가 투입되지 않으면서 어떤 공격과 어떤 전략적 패턴을 보여줄지 기대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1쿼터에서 명지대학교에게 우위를 내주면서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번번이 공격의 패턴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좀 안타까움으로 남겠고요. 역시 은희석 감독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고 이 골대 밑에서 조금 더 완벽한 찬스와 오픈성에 열려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던 앞선 장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보였던 은희석 감독입니다. 명지대학교로서도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무뎌져 있는 이런 1쿼터 상황에서 조금 더 멀리 달아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겠고 연세대학교는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와야 하는 2쿼터가 되겠습니다. 우동현 선수의 기록은 정말 대단하네요. 1쿼터에서 이 두 점 성공률은 100%입니다. 우동현.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준수 직접 치고 오는데요. 우동현. 샷클락은 4초가 남았습니다. 석점 조금 짧군요. 연세대학교 속공을 노려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김무성, 김진영, 전영준 빠르게 공을 돌리면서 안영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만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역습 정준수인데요. 두 점 레이업 블락샷이 됐습니다. 높은 키를 이용해서 막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 여기서는 파울이군요. 우동현
역시 안영준 선수의 스피드는 대단합니다. 안영준이 이제 골대 밑에서 자유투를 기다리겠습니다. 립을 맞고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역시 깔끔하게 넣어주는군요. 연세대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안영준 선수의 이 공격력과 아 여기서는 명지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로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임정원 선수 우동현 뒤쪽에서 빠른 스피드 폭발적으로 보여줍니다. 빈 곳을 바라봤는데요. 여기서 가로챕니다. 스틸이군요. 연세대학교 11번 양재혁 선수 좋은 모습 왼손 레이업까지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김준용입니다. 우동현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빈 곳을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스틸 이후에 두 점을 추가하는 연세대학교 김진용 선수였습니다. 다시 명지대학교의 공격 골대 밑에서 샷클락은 7초가 남아있습니다. 줄 곳이 마땅치 않고요.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가로챕니다. 남아있는 수비 선수가 엄대열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요. 수비가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빠르게 올라오죠. 임정한 더블클러치 여기서도 블락샷이군요. 역시 신장에서의 우위를 갖고 있는 연세대학교 골밑에서의 이 수비의 벽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무성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요. 이현민 선수를 넣어주는군요. 1학년 선수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은희석 감독입니다. 임정헌 선수 앞선 장면에서 이제 콜에 다소 혼선이 빚어지면서 조금 경기가 지연이 됐고요. 골 밑에서 정준수인데요. 한 골을 넣고 보너스 원샷까지 받아냅니다. 정준수 명지대학교의 흐름으로 조금씩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17-16 대단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연세대학교가 흐름을 가져오기에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군요. 깔끔하게 한 점 마저 넣어줍니다. 스코어 18-16 두 점의 리드를 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 역시 들어가지 않는군요. 연세대학교의 골 장면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골 밑에서 여기서도 역시 명지대학교 가로챕니다. 빠르게 여기서 패스가 조금 느렸습니다만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됩니다. 김진영 선수가 좀 아쉬워하죠. 정준수 선수 오른쪽에서 파고드는 공격이 대단히 좋았습니다만 레이업 이후에 완성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임정헌 샤클락은 5초가 남았습니다. 이동희가 둘 곳을 찾는데 여의치 않죠. 직접 밀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이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면서요. 오른손 들어갑니다. 스코어 18-18 안영준 선수가 오늘 경기 다시 균형을 맞춰냅니다. 안영준 선수 동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20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오늘의 자유투도 성공을 잘 해줍니다. 경기대학교의 공격 오른쪽에서 이동희에게 오른쪽을 내줬습니다. 우동현 석점 두 점이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샤클락은 끝이 났고 연세대학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양재혁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싸움 치열합니다. 이현민 선수가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임정원, 우동현 그리고 정준수. 깔끔합니다. 대단하군요. 명지대학교가 조금씩 흐름을 가져갑니다. 아, 앞선 임정원 선수의 이 석점샷 대단합니다. 이곳 명지대학교 체육관을 순식간에 대단히 뜨겁게 한번 만들어줬던 석점슛이었는데요. 역시 이 외곽에서의 석점슛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이 흐름을 조금씩 더 가져오기 쉬워지는 게 또 농구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명지대학교 여전히 두 점의 리드를 계속 안고 갑니다만 앞선 이 석점슛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쿼터는 이제 6분 32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명지대학교 쪽에서 요청이 됐고 김현주 감독 대행이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전략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인 만큼 또 대단히 좋은 경기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홈팬들에게 대단히 좋은 모습 또 투지 넘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명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우동현 선수의 이 저돌적인 절파력 역시 이 쿼터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고요. 임정은 선수와 정준수 선수의 이 골밑 싸움에서의 움직임도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역시 1쿼터에 이어서 마무리해주는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계속 나오면서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조금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 들어서서 한 번의 리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찬영 선수가 천재민에게 다시 천재민 안영준과의 호흡 직접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안영준이 오른손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스코어 22-21 연세대학교가 한 점의 리드를 낳는군요. 직접 몰고 들어가는데요. 골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안영준 천재민 마땅치 않은데요. 박찬영 선수가 들어와서 이현민 그리고 오른쪽에서 석점을 날려봅니다.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김진용이 마무리해줍니다. 연세대학교가 타임아웃 이후에 조금씩 살아나는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안용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가 그 선두에 역시 있군요. 여기서도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연세대학교 빠르게 올라옵니다.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명지대학교가 가로챕니다. 우동현이 스피드를 한번 뽐내봤고 여기서는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임정현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수비에 막히면서 일탈나게 됐습니다. 우동현 직접 석점을 노립니다. 조금 짧군요. 이후 골 밑에 기다리고 있고요. 침투 하면서 임정환인데요.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안영준입니다. 직접 우동현이 한번 쳐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레이업 들어갑니다. 안영준입니다. 안영준의 스피드 우동현과의 충돌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해주면서 점수를 벌려냅니다. 연세대학교 직접 우동현 저돌적으로 미들샷 깔끔하군요. 우동현 두 점을 보태줍니다. 어느새 골밑에 나와있는 여기서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고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를 필두로 연세대학교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흐름을 가져가게 됐던 연세대학교 또 그 흐름을 끊어주고 있는 김현주 감독 대행입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 팽팽한 두 팀의 균형에서 명지대학교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리드를 지켜가고 있었는데요. 역시 안용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 또 전영준 선수의 움직임과 함께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연세대학교가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흐름을 역시 김현주 감독 대행도 느끼면서 경기 흐름을 순간 끊어줬고요. 또 이 흐름을 잘 타야 되는 연세대학교와 은희석 감독이겠습니다. 한 점차 리드. 두 팀이 이 정도로 팽팽한 경기를 펼치게 될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명지대학교가 대단히 좋은 공격력을 펼쳐주는군요. 이 쿼터는 4분 12초가 남았습니다. 우동현 석점 라인 부근에서 직접 석점을 날립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싸움 이후에 안영준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김무성에게 왼쪽에서 석점을 쏩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우동현이 빠르게 정의협에게 미들레인지 이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23번 정준수 선수군요. 한 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는 연세대학교 또 한 점을 따라가야 하는 명지대학교. 이 쿼터 3분 40초가 남았습니다. 양재혁 정유엽이 교체돼 들어온 만큼 많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서 이현민이 왼쪽 김무성에게 기회를 줬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의 석점 잘 터지지 않는군요. 앞선 이 상황에서도 오펜스 파울입니다. 김무성 선수가 안타까움을 한번 표현해봅니다만 명지대학교의 공격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희석 감독의 표정을 보면 연세대학교의 뜻대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또 모습의 방증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26대 25. 여전히 한 점 차에 팽팽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정의엽 오른쪽 빠르게 들어가면서 골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동희 선수의 레이업입니다. 다시 리드를 가져왔죠. 명지대학교 양재혁 왼쪽 김무성에게 안영준. 명지대학교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왼쪽 끌어냈고요. 두 겹을 벗겨내면서 드라이브인 이후에 다시 외곽 샷클락은 6초가 남았습니다. 석점을 멀리 날립니다. 깔끔하군요. 안영준입니다. 안영준의 석점이 오늘 여기서 터집니다. 2분 30초가 남아있는 상황. 두 팀의 경기가 대단히 재밌게 펼쳐집니다. 정말 팽팽하군요. 우동현 수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게 왼쪽에 오픈. 하지만 완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안영준이 스피드를 내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안영준입니다. 안영준이 조금씩 공격력을 뽐냅니다. 왼쪽 돌면서 여기서는 우동현이 아쉬움을 한번 표현해보죠. 우동현 선수 1쿼터와 2쿼터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명지대학교는 임정헌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요. 이정민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안영준 선수의 석점 슛을 시작으로 조금씩 리드폭을 넓혀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30점의 고지에 올랐고요. 31대 27, 넉점 차이 리드. 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평평합니다. 이현민, 천재민. 석점 라인 부근에서 왼쪽에 다시 천재민에게 석점을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빠르게 박주호입니다. 한번 템포를 조절하면서 왼쪽을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이동현, 박주원,
박주현인데요. 이후에 이동희가 기다렸는데요. 들어가지 않군요. 오른쪽 길게 천재민. 하지만 이 슛은 에어슛으로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전용준 선수 완벽한 파울이죠. 장엽 선수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하는 상황에서 우선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전용준, 우동현 두 명을 사이에 두고 여기서의 패스는 미스가 되면서 우선 벗어납니다. 하지만 공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남아있는 시간은 11초입니다. 2쿼터 역시 1쿼터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치열한 싸움. 여기서 우동현의 득점 두 점입니다. 빠르게 김진영, 천재민, 이현민. 왼쪽에서 줄곧을 찾죠. 침투하면서 여기서 뺏어냅니다. 정의엽이 빠르게 골 밑에 우동현이 있는데요. 스피드 이후에 돌면서 페이드아웃 들어갑니다. 두 점을 만들어줍니다. 우동현. 이 두 점은 2쿼터에 다시 균형을 맞춰냅니다. 스코어 31대 31. 그리고 2쿼터는 42초가 남아있습니다. 아, 어떤 한 팀의 일방적인 경기, 또 우세, 또 흐름, 어떤 것을 어느 한 팀이 갖고 있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팽팽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명지대학교가 앞서면 연세대학교가 또 금세 따라잡고,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지키면 명지대학교가 또 동점을 기어코 만들어내는 두 팀의 투지가 코트 위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31대 31. 이 쿼터에 남아있는 42초를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에서의 양상이 또 달라지게 될 텐데요.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먼저 리드를 지킨 채로 이 쿼터를 마무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희 선수의 이 골 밑에서의 싸움도 대단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항상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2학년 센터입니다. 193cm의 신장. 센터로서는 좋은 신장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피지컬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 골밑 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31대 31. 팽팽한 균형. 2쿼터 38초가 남았습니다. 왼쪽 김진용 직접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파울이군요. 홀딩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연세대학교의 공격. 전영준 줄곧을 찾죠. 안영준 직접 쏠듯하다가 전영준과의 호흡인데요. 다시 한번 안영준 비어있습니다. 석점은요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 여기서는 시간이 앞에서의 이 버저가 울리는 상황에 대해서 심판들과 또 이 기록원과의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고요. 어떻게 판단이 될런지요? 앞선 슈팅 상황에서 선수를 맞고 나갔느냐, 맞지 않고 나갔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연세대학교의 공격권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11초가 남았고요. 전영준. 전방위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안영준 직접 침투하면서의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0초입니다. 대단한 경기가 이렇게 우선 일단락됩니다. 이 쿼터에 종료된 현재 31대 31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어떤 팀도 리드를 안지 못한 채 팽팽한 오늘의 경기 스코어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2쿼터가 종료된 현재 31대 31 동점 상황이라는 부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3쿼터에서 오늘의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네네. 네, 여기는 다시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전반전이 끝난 현재 스코어 31대 31로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정말 한치의 기울임도 없는 팽팽한 경기를 또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대단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역시 이 불안불안했던 이 공격과 전략에서의 어떤 부분들 허훈 선수가 없는 자리에서의 어떤 공백감을 여전히 또 코트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어떤 팽팽한 전력 또 명지대학교가 잘 싸워주고 있는 중심에는 우동현 선수가 역시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2쿼터를 통틀어서 17득점을 홀로 기록을 해주면서 명지대학교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점 같은 경우에는 7번 시도에서 7번 모두 성공하면서 100%의 공격력, 오늘 대단히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동현 선수고요. 연세대학교는 이 1쿼터에서의 조금 부진했던 모습, 2쿼터에서 이제 흐름을 조금씩 가져왔던 그 중심에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가 있겠는데요. 안영준 선수는 1쿼터에 이제 후반부터 출전을 하면서 12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 14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세대학교는 역시 공격의 패턴과 마무리의 부분에서 놓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쳤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기록지를 살펴봐도
이 두 점 성공률이 35%에 불과합니다. 명지대학교가 46%인 것에 감안한다면 확실히 연세대학교가 찬스와 또 공격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득점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반전 잠시 뒤 48초 후면 다시 시작이 될 텐데요. 연세대학교는 또 워낙에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공격의 흐름과 연습되어 있는 패턴에서 마무리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면 남아있는 3쿼터와 4쿼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명지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잡아낸다면 홈팬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또 주게 되는 걸 테고요. 또 연세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진다면 사상 좀 충격이 크겠죠. 6강 플레이오프를 앞둔 상황에서 이 랭킹 11위에 올라와 있는 명지대학교에게 패배를 기록한 것이 많은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1쿼터와 2쿼터에서도 최다 점수차가 4점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두 팀이 팽팽한 오늘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예측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3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여기서도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스틸 오른쪽에 박주원에게 빠르게 내줬고요. 우동현이 공을 기다립니다. 오른쪽으로 직접 드라이브인 빠르게 침투하면서 이 공 깔끔합니다. 우동현 3쿼터 시작하자마자 9점을 성공시켜줍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스틸로부터 이 득점은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안영준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가크 흐름도 좋지 않군요.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33-31 다시 명지대학교가 두 점의 리드를 안고 3쿼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전광판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군요.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문제가 해결이 우선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장에 전광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 전광판에 기록이 잘못 올라오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명지대학교가 디펜스를 잘 해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7번 박주원 선수였고 박주원 왼쪽을 내줬고요. 이동현 우동현 우동현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은데요. 직접 두 점 미들레인지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현민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 김무성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경기가 대단히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고 멀어야 넉 점차 또 두 점차의 경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 여기서도 너무나 어이없는 실책이군요. 공격권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박주원 선수 여기서 명지대학교 우동현 앞쪽까지 나와서 전현중 선수가 치열하게 베인마크를 한번 해주는데요. 김효순 왼쪽으로 돌면서 공간을 한번 만들어봅니다. 정준수 골밑에 기다리고 있던 이동현에게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전영준에게 스루 그리고 안영준 골밑에 기다리고 있던 양재혁에게 두 점의 기회를 줬습니다. 양재혁 두 점을 달아나면 두 점을 바로 따라잡는 두 팀. 이 지켜보는 팬들에게는 대단히 즐거운 경기입니다만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진땀 나는
긴장감이 있겠군요. 두 점 깔끔하게 달아나줍니다. 김진영, 김무성 볼 밑에서 샷클락은 10초가 남았습니다. 돌면서 직접 한번 시도해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면서 이 공 역시 들어가지 않는군요. 김진영의 시도였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이 손끝을 떠난 공이 그물을 통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의 미들슛 한 번도 그물을 가리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여전히 35대 35입니다. 안쪽에서 직접 레이업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13번 김진용 선수의 득점. 박주원, 김무성이 앞쪽까지 나와서 대인마크를 하는데요.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반격 빠르게 김무성 줄곧을 탔는데요. 완전 열려있죠. 그대로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동기가 받아줬고요. 아, 여기서도 파울입니다. 안영준 선수가 좀 억울한 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만 우선 공격의 흐름은 끊겼습니다. 우동현 드리블 싸움 치열한데요. 앞쪽에서부터 이현민, 전영준 선수가 나와서 마크를 해줬고요. 직접 슈팅. 이 공은 맞고 들어가지 않는군요. 슛 하나하나가 경기장에 있는 팬들을 들어 떠났다 합니다. 김무성의 빠른 침투.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김무성. 다시 두 점의 리드를 안습니다. 연세대학교. 37대 35. 오른쪽에서 정준수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준수가 석점 라인 부근에서 한번 멀리 시도를 해보면서 흐름을 바꿔보려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스틸. 박주원이 한번 길목을 지켜봤습니다만 공격권은 여전히 연세대학교 쪽에 있습니다. 안영준, 김진영 안쪽이 안영준에게 그리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안영준. 아, 이 호흡은 정말 멋있네요. 김진용 선수와 한번 맞춰봤습니다. 39대 35 다시 넉점차 연세대학교 리드를 벌려갑니다. 줄곧이 마땅치 않고요. 박주원, 우동현에게. 우동현 석점을 노립니다. 들어갑니다. 우동현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양채혁 점이 인정이 되면서 스코어는 41대 38. 연세대학교가 석점의 리드를 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지대학교의 타임아웃 요청이 됐습니다. 아, 3쿼터가 한 4분 10초 정도가 진행된 상황에서 연세대학교가 10점을 득점을 했고요. 명지대학교가 7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안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아, 역시 파죽지세 두 팀의 팽팽한 경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박찬영 선수가 네, 김효순 선수군요. 김효순 선수가 이 주심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선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충돌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효순 선수가 또 명지대학교의 주장으로서 주심과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현주 감독 등 이 3쿼터 초반의 흐름을 연세대학교 쪽에 뺏겨가는 상황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우동현 선수가 제 몫을 다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명지대학교의 페이스가 뺏겼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을 다주면서 역시 안영준 선수 연세대학교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훈 선수가 역시 연세대학교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가정법으로 남는군요. 3쿼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연세대학교. 우동현,
남아주면서 김효순이 석점을 넣어줍니다. 김효순 이 석점을 다시 동점을 만들어내는군요. 김현주 감독 대행의 이 타임아웃이 효과를 한번 발휘해봅니다. 여기서의 스틸도 완벽합니다. 나아가는 상황에서 공격이 한번 끊깁니다. 김무성 선수의 홀딩 파울.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오늘 처음으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41대 41. 아 정말 오늘 경기 팽팽하게 흘러갑니다. 연세대학교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은인석 감독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타임아웃을 요청하면서 선수들에게 이 공격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의 이 공격을 제외한다면 다른 선수들이 이 득점 사실 전무한 상황에서 연세대학교가 공격을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무성 선수가 두 점을 득점하고 있고 양재혁 선수가 석점을 득점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는 모두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안영준 선수가 봉쇄된다면 다시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연세대학교. 그 어려움이 현재 이 41대 41이라는 팽팽한 스코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무성 선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또 이 흐름을 틈타서 또 다양한 전략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임정현 선수도 오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외곽에서의 이 석점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우동현, 이동현이 나와서 이동희 선수가 나와서 한번 우동현을 지켜보는데요. 우동현이 직접 한번 침투를 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이 공은 림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동현이 그 길목을 지켰고요. 김효순 그리고 우동현이 그 골 밑에서 블락샷이 됐습니다만 레이업으로 완성합니다. 이동희 타임아웃 이후에 첫 득점은 언제나 명지대학교의 몫입니다. 다시 리드를 가져갑니다. 43대 41. 오른쪽 석점을 안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석점의 성공이 참 어려운 안영준 선수인데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 보이는군요. 연세대학교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3초. 선수들의 위치를 한번 조율해 줍니다. 박찬영, 김무성 직접 드라이빙. 골대 밑에서 완벽하게 넣어줍니다. 김진용 두 점을 보태면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팽팽한 경기. 우동현 앞쪽에서 김무성이 나와서 마크를 한번 해주고요.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24번 박창윤 선수가 빠르게 받았고 안영준 직접 드리블 이후에 1레이업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박주원 김효순에게 왼쪽 우동현과의 호흡. 13초가 남아있는 상황. 우동현 김무성을 한번 제끼고 완전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우동현입니다. 우동현의 석점 필요한 순간마다 경기의 흐름을 가져와 줍니다. 들어가면서 양재혁 레이업 들어갑니다. 명지대학교의 리드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연세대. 다시 한 점의 리드를 갖습니다.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명지대학교 김효순입니다. 침투가 아니면 외곽에 손끝에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석점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연세대는 오늘 석점이 없습니다.
빠르게 여기서도 스틸이 됐고요. 기세가 잔뜩 올랐습니다. 김효순 이후에 레이어 블락이 됩니다. 안영준 어느새 골밑까지 와서 블락샷을 해줍니다. 이 공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밑에서 김진용 넣어줍니다. 오늘 경기가 정말 대단하게 펼쳐집니다. 49대 49 3쿼터 2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는 팽팽한 경기. 김효순 석점을,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재혁 받아놓고 안영준에게. 우선 경기에, 아 여기서 패스미스가 벌어집니다.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면서 은희석 감독의 표정도 굳어갑니다. 이렇게 공격권이 명지대학교 쪽으로 넘어갑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정신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겠는데요. 김효순, 정희엽 석점 림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김진용이 기다리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두 점의 완성. 연세대학교 50점 고지를 먼저 올라섭니다. 우동현 앞쪽에는 박찬영이 나와서 마크를 해줍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들어오면서 들어갑니다. 우동현, 오늘 우동현의 동무대가 펼쳐집니다. 오른쪽 김무성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내주면서 안영준에게. 김무성이 어느새 중앙에서 직접 침투하면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박찬영인데요. 이 공은 멀리 벗어나고요. 골 밑에는 양재혁이 기다립니다. 들어갑니다. 공격 패턴에서의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연세대학교 53점 2점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우동현 줄 곳을 찾죠. 정희엽 남아있는 시간은 34초. 여기서 스틸 됐습니다만 파울. 경기가 우선 중단이 됐습니다. 5번 우동현 선수의 홀딩 파울이군요. 3쿼터 연세대학교가 2점의 리드를 갖고 있습니다만 코트 위의 경기의 흐름은 대단히 팽팽합니다. 안영준 안쪽에 양재혁에게. 뒤쪽으로 멀리 내주고 박찬영. 샤클락은 11초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오른손 깔끔합니다. 안영준이 직접 마무리하는군요. 55대 51 다시 넉점 차. 우동현 빠르게 김효순 한 명 제끼고 오픈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빠르게 이 공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3쿼터가 종료된 현재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55대 51로 연세대학교가 넉점의 리드를 가져가면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4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3쿼터가 종료된 현재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55대 51 넉점의 리드를 갖게 됐습니다. 아, 3쿼터도 대단히 치열한 또 팽팽한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명지대학교 우동현 선수 3쿼터에서도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동현 선수의 석점이 잇따라 터지면서 흐름을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 연세대학교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의 개인기로 돌파하면서 흐름을 다시 연세대학교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3쿼터가 종료가 된 현재 넉점의 리드를 가져가면서 우선 유리한 고지에는 연세대학교가 먼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피말리는 경기의 마지막을 이제 결정하게 될 10분이 곧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팽팽하게 진행이 되는군요. 명지대학교 정말 코트 위에서
팬들에게 잊지 못할 멋진 경기를 선사를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팀에서의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쳐가면서 4쿼터까지도 치열한 경기를 펼쳐가게 됐습니다. 구동현 선수는 3쿼터까지 27득점. 아, 정말 대단하군요. 연세대학교는 안영준 선수와 김진용 선수 각각 20득점씩 기록하면서 역시 연세대학교의 좌우 공격 날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의 마지막 10분이 시작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넉점의 열쇠를 안고 시작합니다. 정희엽, 정준수가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는데요. 전영준이 앞에 있고요. 왼쪽에서 이동 직접 드라이브인 들어갑니다. 한 명을 제껴놓고 김효순의 이 득점도 들어갑니다. 2점 53 따라갑니다. 김진효, 김무성, 연세대학교 김무성이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안영준이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직접 침투하면서 아 여기서도 패스미스가 일어납니다. 뭔가 마음대로 호흡이 잘 맞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선 3쿼터에서도 안영준 선수와의 패스미스가 한번 나오면서 어이없이 공격권을 명지대 쪽에 한번 넘겨주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4쿼터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군요. 왼쪽 침투하면서 김효순 볼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은 뺏겨내는군요. 스틸입니다. 김무성 왼쪽에 김무성 줄 곳을 찾습니다. 안영준이 손을 들어서 달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골 밑에서 김진용이 고군분투를 해봅니다만 슈팅까지 이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샷클락은 10초. 전영준 선수가 내줬고 김무성과 직접 오른쪽에서 석점을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시간을 벌어둡니다. 베니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 전략적인 지시를 하죠. 공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공 들어갑니다. 양지혁 선수의 득점. 넘어온 공격권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디펜스에 나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다시 넉점의 리드를 갖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는군요. 리바운드 이루어졌지 않았고요. 연세대학교 빠르게 올라옵니다. 김무성 주축 여기서 공격을 뺏어냅니다. 하지만 자유투가 주어지는군요. 정희엽 선수의 푸싱 파울. 명지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10번 오준석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오른쪽 오준석. 정준수에게 오준석 오른쪽을 내줬고요. 들어오면서 첫 번째 석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예열이 좀 덜 된 모습. 빠르게 올라옵니다. 김진용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의 최다 득점 차 6점 차로 벌어집니다. 연세대학교 59점. 평균 85득점을 기록하는 연세대학교의 공격력에 비교해봤을 때 역시 오늘의 공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스틸 대단히 좋군요. 더블 클러치 전영준입니다. 60점의 고지에 올라섭니다. 연세대학교. 그리고 명지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되는군요. 4쿼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연세대학교의 흐름으로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역시 4쿼터가 진행된 이후에 안영준 선수의 이 공격력 또 김진용 선수의 또 좋은 모습이 표현이 됐고 이러한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연세대학교가 흐름을 대단히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로서는 팽팽히 3쿼터까지 잘 싸워주다가 4쿼터에 급격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8점의
열세를 딛고 일어나기에는 아직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천재민 선수와 또 안영준 선수의 모습. 은희석 감독은 앞선 이 공격 장면들에서 선수들이 공간 창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중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타임아웃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죠.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김현주 감독 대행일 텐데요. 홈 팬들의 거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팅이 넘칩니다. 전용준 선수. 전용준 선수 앞 전위까지 나와서 압박을 해주는 모습에서 오늘 경기를 꼭 잡아내겠다는 투지가 보입니다. 우동현 오픈 정준수에게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빠른 역습. 전영준 오른쪽에서 다시 전영준에게 양재혁 김무성 안영준 어떻게 마무리할런지요? 직접 석점을 쏩니다. 에어샷으로 좀 많이 벗어나는군요. 하지만 골밑에서 리바운드가 됐고요. 김진용과의 싸움. 전영준이 달려오면서 2점 들어갑니다. 미들레인지 깔끔하군요. 조금씩 리드폭을 벌려갑니다. 연세대학교 정준수 우동현 정준수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오면서 두 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압박이 거셉니다. 전영준 둘 곳이 없습니다. 안영준에게 남아있는 시간 15초 안영준이 공격의 흐름을 한번 제어해보죠. 왼쪽에서 전영준에게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왼손 레이업 깔끔합니다. 김진용 완벽한 패싱 플레이 그리고 골밑에서의 김진용의 마무리. 연세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기와 공격 패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점의 리드를 벌려내면서 연세대학교가 경기를 조금씩 쉽게 풀어갑니다. 길게 내어줬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오준석 선수 김무성 선수와의 충돌로 우선 공격이 중단이 됐습니다. 4쿼터 남아있는 시간 5분 28초 팽팽하던 경기가 급격히 연세대학교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12점 차 우동현 정준수가 김효순에게 직접 들어가면서요. 왼쪽에서 블락샷이 됐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스틸 이후에 김진용이 두 손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10번 오준석 선수의 홀딩 파울. 공격은 여전히 연세대학교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김무성 돌면서 왼쪽 안영준 전영준 다시 전영준에게 한 명을 제껴냈고요. 오픈성으로 김무성의 기회를 주는데요. 들어갑니다. 양재혁이군요. 양재혁 이 석점이 들어가면서 68대 53 왼쪽에서 남아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우동현 마땅치 않죠. 샷클락은 3초고요. 석점 라인 부근에서 직접 드라이브인 그리고 이 공은 들어갑니다. 우동현이 오랜만에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55 연세대는 68점입니다. 전영준 앞쪽에 빠른 패스 하지만 연세대학교 이후에 우동현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는군요. 전영준 선수와의 충돌 두 점을 넣고 보너스 원샷까지 받아냅니다. 연세대학교는 여기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군요. 연세대학교가 68대 명지대학교 57로
연세대학교가 11점의 리드를 안고 4쿼터의 마지막 4분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11점의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만 3쿼터 후반과 4쿼터 초반까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대단히 고전을 했던 연세대학교의 모습, 전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남는 은희석 감독일 텐데요. 이제 정규 시즌이 아닌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움직임과 또 전략상의 아쉬움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또 이야기를 하고 구상을 해야 하는 은희석 감독이 되겠습니다.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들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진용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승리를 기록하고 싶은 명지대학교 선수들의 욕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남아있는 4분 13초의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명지대학교의 5명 선수들입니다. 우동현 선수가 앞선 장면에서 대단히 멋진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두 점을 추가했고 한 점의 추가 샷까지 받아냈습니다. 우동현? 들어가지 않는군요. 점수는 여전히 68대 57입니다. 안영준. 안영준의 골 소유. 안정감이 있죠? 양재혁? 김무성. 오른쪽? 안영준이 어느새 오른쪽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이동희 선수군요. 전반적으로 많은 파울을 기록하지 않고 스피드 있게 깔끔한 경기를 펼쳐줬던 오늘 경기인데요. 안영준 초반 여기서 압박이 거셉니다. 다시 김무성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오른쪽을 내줬고요. 여기서도 충돌이 좀 거셉니다. 우동현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 우동현 선수가 승리를 상의 파이팅이 넘치는 플레이가 참 대단합니다. 오늘 1쿼터부터 한 번의 교체 없이 이 40분 풀세트를 모두 소화하고 있는 우동현 선수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재혁 10번에 홀딩 파울, 오준석 선수의 파울.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연세대학교의 공격권만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 공격을 끊어내고 공격권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한 명지대학교입니다. 앞쪽에서 들어갑니다. 김진용 70점의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우동현, 오준석, 정준수 대신 플레이 괜찮군요. 직접 들어가면서 수비의 벽이 높습니다. 양재혁까지 앞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 오준석 돌아서면서 여기서 오준석 선수와의 충돌. 아, 지금은 안영준 선수죠. 김진용 선수와의 충돌이었군요. 오준석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다소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김진용 선수입니다. 김진용 선수가 좀 높이 점핑을 하면서 오준석 선수의 왼쪽 어깨에 복부를 좀 맞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우선 일어섰습니다. 오준석의 자유투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끝까지 명지대학교를 응원해주는 홈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이 자유투로 9점을 추가해주면서 명지대학교 59점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와는 11점 차. 양재혁, 안영준. 남아있는 시간은 2분 48초입니다. 김진용 미들레인. 이 공은 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하죠. 우동현 공
공을 멀리 벗어내고 여기서 더블 클러치! 멋진 모습입니다! 오동현! 여기서의 충돌도 다소 위험하죠. 오준석 선수, 오준석 선수의 디펜스 파울로 선언이 되는데요. 억울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선 공격의 흐름은 끊어져 있습니다만 이미 오반칙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죠. 70대 61, 9점 차. 남아있는 시간은 2분 29초. 남아있는 2분 30초의 기적을 바라는 팬들입니다. 안영준의 시도 깔끔합니다. 그물만을 깔끔하게 갈라내는 안영준의 자유투 첫 번째 시도 들어갔고요. 오늘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안영준의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안영준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앞선 장면. 스코어 72. 명지대학교가 다시 11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우동현 석점을 날립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싸움 치열하죠. 연세대학교가 먼저 받아냈는데요. 트래블링이군요. 안영준 선수가 빠르게 공을 갖고 상대 진영까지 넘어갔습니다만 트래블링이 먼저 선언이 되면서 명지대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뒤쪽으로 멀리 내주죠. 우동현이 기다리고 있고요. 정준수 석점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준수입니다. 명지대학교 희망을 써 내려갑니다. 스코어 72대 64. 연세대학교 오른쪽 김무성 김진용에게 김진용 전영준을 부릅니다. 다시 김진용이 왼쪽으로 돌면서 골 밑에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두 점을 달아나고 빠른 디펜스를 지시해봤던 김진용. 김효수 정준수 줄 곳을 찾는데요. 어느새 완벽한 디펜스력을 갖추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직접 침투하면서 왼쪽이 기다리고 있죠. 완벽합니다. 정준수 오준석 선수의 기합도 코트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74대 66. 남아있는 시간 1분 20초. 연세대학교 전영준 양재혁 왼쪽으로 돌면서 여기서 슈팅이 다소 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권이 명지대학교 쪽으로 넘어갑니다. 스코어 점수차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공격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명지대학교. 침투하면서 정준수 오른쪽 왼쪽에서 기다려줍니다. 이동희의 마무리. 4번 홀딩 파울. 김효순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자유투를 받아가겠습니다. 한 점이 굉장히 아쉬운 명지대학교일 텐데요. 이 공은 들어가지 않는군요. 김준용 선수의 자유투 실패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영준 선수와 은희석 감독의 대화 장면이 잠깐 포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림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한 점을 추가하면서 75점 연세대학교. 왼쪽에서 제껴내면서 블락샷이 됐습니다. 역시 안영준 선수의 개인 피지컬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2점. 77점에 득점을 하면서 연세대학교의 공격에 가깝게 다가갑니다. 이석점을 시도했는데 우동현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경기에 남아있는 시간은 23초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영준 다시 공을 좀 끌어보죠. 시간을 끌어냅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8초, 7초, 5초, 4초, 그리고 석점을 날려봅니다. 들어가지 않고 모든 시간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의 끝이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최종 스코어 68대 77로 연세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3쿼터까지는 대단히 팽팽한 경기로 이어졌었는데요. 이 4쿼터에 들어서면서 연세대학교가 급격히 흐름을 가져가면서 4쿼터에는 조금 쉬운 흐름을 풀어갔던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원정 경기 한 번과 또 홈 경기 한 번을 남겨두게 됐고 명지대학교는 상명대학교와의 원정 경기 한 번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좀 멋진 승리를 기록하고 싶었을 명지대학교지만 승리를 기록하지는 못했고 하지만 최고의 또 모습을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홈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이번 시즌의 마지막 홈 경기를 이렇게 종료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차 2차역에서 못 봤죠.